페러 자연과학 박물관은 독특한 외관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건물 외벽과 연결되는 곡선형 지붕, 에스컬레이터를 덮은 150피트의 유리벽이 최첨단 시설을 가늠케 하는데요. 입구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과 어린이용 시설들이 기대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14층 높이의 건물을 5층으로 나눠 고층으로 갈수록 지면에서부터 천체까지 다양한 주제로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관람은 달라스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시작됩니다. 복층 구조로 된 4층에는 우주의 신비와 연구 기록들이 전시된 천체 전시관과 살아 움직이는 듯한 조형물을 갖춘 고대 화석 전시관, 그리고 새 아바타를 통해 3D로 하늘을 나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조류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구의 신비를 배워보는 3층 얼스홀에는 지질학적 기록과 천연 광물들이 전시된 잼센 미네랄스 홀, 지하자원과 다양한 에너지원 전시관, 그리고 대기의 순환과 지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다이내믹 얼스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은 연구에 참여해보고 다양한 인체 실험 도구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2층 디스커버링 라이프 앤 휴먼 홀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제공한 다양한 공학 제품들을 다뤄보고 마치 연구원처럼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또한 지하 1층에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칠드런스 뮤지엄이 마련돼 있어 생일 파티와 같은 가족 행사도 할 수 있고, 스포츠홀에는 운동 역학 체험 시설과 전시물들이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3D 극장에서는 두 가지 자연과학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영상으로 자연의 신비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현대적 외관으로 달라스 다운타운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패럿 뮤지엄 오브 네이처 앤 사이언스는 자녀들의 자연과학 학습을 위해 꼭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곳입니다.